그리고 아 이게 내가 타고 온 배인가 보다. 오, 와 잠깐만. 아, 아 발을 헛디뎠네요. 네, 아 이러면 우리 슬라임들 배고플 텐데 하루가 지나버렸네. 오 좋아. 하지만 맛있는 거 먹고 보석을 생산해냈습니다. 오 그렇지. 뿌앙. 아이 좋아라. 야 나와봐. 보석만 챙기고. 아이고 우리 모카 슬라임들 배고파. 오 큰일 났다. 빨리 먹이 가져와야 되는데 친구들 과일 안 먹잖아. 야, 빨리 당근 찾아와야 되는데. 오 닭이다. 닭은 먹니? 이거라도 일단 냠. 아 안 먹네. 안 먹어 안 먹어. 이거는 좀 분홍 슬라임 줘야겠다. 어. 야 빨리 우리 모카 슬라임 먹이 가져오자. 물상추인가 그건 어디 있는 거지? 자 이번엔 이쪽 샛길로 한번 가볼까요? 오 이건 열매가 아니네. 야 근데 이러다가 길 잃으면 집이 어떻게 돌아가나? 아 맞다 이 게임 맵 있지 않았나? 아 있네. 아이 세상에 맵이 있는데 이 고생을. 자 여기가 저희 농장이고. 오 이런 쪽에도 길이 다 연결돼 있었네요. 이쪽은 미지의 공간인가? 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맵 있으면 좀 더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죠. 오 여긴 어디지? 약간 지형이 바뀌는 것 같은데. 산호가 있어요. 어이구야 이거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 아니야? 빠바밤. 오 하이드로 포탑. 타르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방어용 포탑이죠.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. 일로 점프가 되나? 오 위험했다. 이건 뭐지? 어잉? 어 이런 거 용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지? 오 나중에 쓸 때가 있겠죠. 일단 여기 위치를 기억을 한번 해줄까요? 오 이쪽이구나. 오케이. 오? 오 야, 이걸로 맵을 밝히는 거네. 아 좋아요. 이렇게 하면 지형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. 야 근데 엄청 복잡하긴 하네 지형이. 어? 이건 뭐지? 정제소 링크? 아 여기다가 바로 정제소로 연결하는 링크가 있는 건가?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죠? 우와 여긴 어디야? 오 또 새로운 지역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? 일단 보석 챙기고.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너무 멀리 가면 또 집으로 못 돌아가니까. 어 길이 없네? 역시 길치.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? 오케이. 아 이쪽에 길인. 오! 목표를 포착했다. 야 저기 맵 밝히는 자료 있다. 짜잔. 오케이. 오 맵을 꽤나 많이 밝혔습니다. 오 이쪽에도 커다란 땅이 하나 있고요. 보자. 근데 이 섬에서 저쪽 섬까지는 어떻게 넘어가나? 뭐 길이 있겠죠? 오 이거는 큐베리? 어 그 사각딸기죠? 이것도 전작에 나왔던 과일인데. 오 획득을 했습니다. 짜. 어 당근 당근 나이스. 당근 당근은 당근 챙겨가야 되는데. 아이고 20개가 한개인가 보다. 더 못 데려가네.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슬라임이 또 등장할 때가 됐는데. 오 역시나 야 냥이 슬라임이다. 어 이름 예쁘게 지었네요. 냥이 슬라임. 오 야광 냥이 나르고. 오 귀여운 거 보소. 냥이 슬라임도 좀 데려가야겠네요. 그죠? 냥이 슬라임 사전 한번 볼까요? 냥이 슬라임은 지구의 애완 고양이와 신기하게도 비슷하다. 뾰족한 귀, 몸의 줄무늬, 그리고 살랑거리는 꼬리를 볼 때면 정말 고양이라 착각할 수도 있다. 닭을 좋아하네요. 그죠? 네, 제일 좋아하는 건 돌암탉입니다. 아 잠깐만 이게 다음 페이지도 있네? 어 다음 페이지가 있는 건 몰랐네요. 자 위험성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. 플로트 분석하게도 따로 멘트가 있습니다. 오! 황금 슬라임! 황금 슬라임! 황금 슬라임 안 돼! 가지마! 이거 어떻게 하더라? 황금 슬라임을 뭘 먹여야? 뭘 먹여야? 안 돼! 안녕하세요 여러분! 말도 안 된다고! 보석을 먹였어야 되나? 아 기억이 안 나네? 황금 슬라임 놓쳤다! 안 돼! 아 역시 지도를 보고 오니까 확실히 집을 찾아오기가 좀 수월하네요. 무사히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. 아 이거 황금 슬라임을 놓쳐가지고 상당히 아쉽네요. 아예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. 자 얘들아 아빠 왔다. 아이고 배고파. 배고프지. 밥 줄게. 고생했다. 우선 이거 판매하고. 아까 정제소 링크에 보냈던 보석들은 어디 있나요? 여기 지하에 있나?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정제소 링크라고 하면 보석을 저장해서 아이템 만드는 거 아니야? 그죠? 아 이거 판매를 못하잖아 이러면. 아이고 세상에. 다행히 여기 좀 보석이 있으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농장을 하나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친구야 너는
나갈 수가 없단다. 자, 이쪽으로 가서 보석 바로 판매해주고 이제 슬슬 이것도 가격이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모카 플로트 아직까지는 가격이 괜찮네요. 31원 짜잔. 오케이, 여기는 양이 슬라임 넣어주고요. 이 친구도 왠지 점프력이 높을 것 같은데 담장 업그레이드까지 이어서 했습니다. 아, 생각해보니까 이제 농작물도 좀 키워야 되는데 정원도 하나 만들어서 뭔가 키워보도록 할까요? 오, 좋았어.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을 넣으면 오, 나무가 자랍니다. 오, 야 잠깐만, 너 너무 빨리 자라는데? 물론 열매가 맺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죠? 얘들아 밥 먹어랑. 아이고, 당근이 몇 개 없다. 이제 농사를 시작했으니까. 아이, 뭐야, 이 친구도 여기는 당근 먹으려고 지금까지 왔네. 하지만 잘못 들어가면 타르가 된단다. 넌 여기 있어라. 분홍 슬라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? 다 어디 갔냐? 어이, 탈출한다. 이렇게 탈출했구나, 배고파서. 아이고, 배가 고파서 탈출을 했었네. 안돼, 야, 얘 거란 말이야. 뺏어 먹으면 안돼. 오케이, 냠. 아이, 좋아요. 어이구, 이거 뭐야. 아니, 이거 슬라임 한 마리 들어갔었네 이거. 아이고, 큰일났다. 어쩔 수 없네. 너는 방생해야겠다. 배고픈 분홍 슬라임이 여기 하나 들어갔었네요. 어떻게 들어갔냐, 이 높은데. 아이고, 그나저나 큰일이네. 이 주변에 치킨이 많이 없는데 그죠? 양이들이 다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. 아니면 슬슬 라르고 슬라임을 만들어 볼까요? 저 모카 슬라임이랑 양이 슬라임이랑 합치면 이 친구들도 당근을 아마 먹을 것 같거든요. 좋습니다.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. 이제 슬슬 라르고를 기를 때가 됐어. 마침 보석이 하나 있고요. 얘들아, 보석 더 없니? 밥 줄 테니까 이거 먹고. 아빠가 또 직접 기른 유기농 당근이야. 오케이, 좋아요. 요거를 라르고를 만드는데 한번 사용해봅시다. 모카 슬라임이랑 양이 슬라임의 라르고. 으쌰. 자, 간다! 얘들아, 이거 먹어라! 우후! 우! 양이가 토끼 귀가 생겼어! 우후! 대박이네, 그죠? 이 친구들도 슬라임 피디아에 등록이 되나요?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? 그냥 라르고 슬라임이라고 퉁쳐서 하나로만 돼 있네요? 뭐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, 그죠? 자, 라르고 슬라임이 섞인 두 종류와 다른 종의 플로트를 섭취하면 타르로 변한다. 아, 이게 위험한 거죠? 이래서 조심해야 되는데,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 두 플로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키울 가치가 있다. 너희도 이제 당근 먹지? 그렇지. 아, 좋아요. 자, 우리 뚱땡이들이 있는 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불안하죠? 이 친구들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? 혹시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을까요? 뮤직박스는 아직 급하지 않은 것 같고. 아, 요게 있어야겠다. 에어넷 구매하기. 천장을 살짝 막아주는 거죠. 짜잔. 그러면 여기 그물이 생겨서 몇 번 정도는 막아줄 수 있습니다. 부서지더라도 곧 충전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친구들 보석을 수집할 때 너무 뚱뚱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요것도 하나 설치해보겠습니다. 플로트 수집기. 짜잔. 먹이는 제가 직접 주면 될 것 같고요. 자, 정제소 링크에다가 아이템 저장하고. 그러면 이제 자원 추출기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. 일단 요거 먼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. 짠, 업그레이드 했어요. 아까 전에 저희가 야생에서 추출하지 못했던 자원을 이제 추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한번 테스트 해보러 갈까나. 얏! 오, 지하 염수. 오, 좋아요. 추출했습니다. 땅에 소금 같은 것이라고 돼 있네요. 여전히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. 뭐야? 아, 뭐지? 아, 상자였나? 안에 뭐 터뜨렸더니 뭐가 나왔는데? 오, 터뜨리는 건가 보다. 이거 설마 물상추. 드디어 찾았다. 물상추는 사막에 피는 꽃이나 심해의 진주 같은 자연의 작은 기적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. 자, 또 새로운 자원이 나왔으면 농장을 만들어서 한번 또 길러봐야 되겠죠. 야, 이거 노을 질 때쯤이 제일 예쁘네. 와, 색감 진짜 미쳤다. 너무 예쁘다. 자, 일단 슬슬 집으로 돌아갈까요? 당근 뺏겼다. 아이, 치열하네. 내가 가져왔는데 너 못 먹었지? 아, 하나 줄게. 야, 이거 밤 되면 야광 슬라임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주변이 점점 더 활발해지네요, 그죠? 하지만 야광 슬라임이 나왔기 때문에 타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고요. 조심조심 보석을 캐서 갑시다.
집으로 돌아가자. 이쪽 길 맞나? 아 맞네요. 저기 보이네. 가자. 우리 애기들 기다린다. 자 목화한 양이 라르고들한테 당근 먼저 주고.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오,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. 우리는 철저하게 만들었는데 탈출한 건 아니겠지? 어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아 물상추 하나만 줄게. 넘어가라. 나머진 길러야 되거든 이제. 나머지는 당근으로 채우고 너희는 과일 먹고. 그렇지 좋아요. 자 이제 보석을 빨아당겨 볼까나? 오 편리하구만. 이러면은 이제 물상추를 기를 수 있는 농장을 하나 건설할 수가 있겠네요. 그죠? 뿅. 아 근데 방금 보셨어요? 목화 플로트가 벌써 반값이 돼버렸어요. 아 큰일났네. 됐자. 일단 물상추는 그냥 이렇게 땅에서 오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. 벌써 크고 있죠? 어 이거 뭐야? 와이파이가 느낌표로 바뀌었는데요? 오! 빅터 험프리즈 예전에 나왔던 친구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베아트릭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? 마이크 테스트 1, 2, 3. 바다에 전화 안 됐나? 이상한 배를 타고 가더니 어이쿠 아니구만. 디스플레이를 켜는 걸 깜빡했군요. 이 친구 은근히 허당이네. 베아트릭스 친구요. 다시 뵐 수 있어 반갑군요. 많이 보고 싶었답니다. 새로운 여정을 떠나셨다는 소식은 기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은 데이터를 받아서 말이죠. 어젯밤 제가 모르는 어느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답니다. 이 메시지는 현재 분석 중이고 말이죠.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당신이 계신 곳 비밀에 쌓인 무지개 섬에서 온 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. 어이 이 섬에 나 말고 또 누가 있나? 생각해보세요. 수상한 배가 수상한 섬에 그들을 보내고 전 그 섬에서 수상한 코드를 받고요. 아 이건 정말 묘하네요. 어찌됐든 뭐 전 할 일이 있고 당신은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보이는군요. 아 깜빡할 뻔했네요. 이 귀한 포탈을 받으세요. 오! 아 이 친구 좋은 친구네요. 그죠? 여정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아 좋아요. 텔레포터 그지. 이제 생산기에서 생산이 되는군요. 아주 중요한 걸 줬네. 자 그럼 몸 조심하세요 베아트릭스.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죠. 아 이거 자주 확인해야겠는데요. 빅터 좋아요.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생산기. 이제 보니까 이 안에서 신발 만들고 있네. 3D 프린터처럼 작동을 하나 본데요. 오 신기하네. 자 그래서 텔레포터는 아 여기 있나? 오케이. 자 뉴벅스가 250 필요하고요. 젤리석 5개 더 있어야 되고 지하염수가 8개 더 있어야 되네. 그죠? 모카플로트는 슬라임에게서 받아내면 되니까요. 오 물상추 잘 자랐네. 되게 예쁜 양배추 같은 느낌이네요.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. 얘들아 너희 물상추 좋아하지?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. 이거 남은 거는 저쪽에도 좀 줘야겠다. 물상추가 왔어요. 드셔보세요. 아 얘들은 배가 불렀나? 안 먹니?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슬라임 랜처 2 같이 플레이를 해봤고요. 지금은 농장 이렇게 좀 헐빈하지만 원에서 했었던 것처럼 나중에 장식품도 가득 채우고 예쁜 슬라임도 한번 많이 키워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 다른 게임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채널 자주 찾아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빠이 얘들 안녕. 다음 시간에 보자. 귀여워.